이번엔 멀티스레딩, 다중 스레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레드라는 것은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이제 프로세스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는 그 보통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고 스윙을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수행되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제 스레드라는 것은 그 별도의 스택을 갖는 그러한 하나의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스레드는 독립적인 스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스레드 실행에 필요한 로컬 변수를 이 부분에서 확보를 하게 되겠고요. 각각의 실행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레드는 여기를 수행하고 이 스레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세 개의 단위로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실행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하나의 이제 그 정적인 공유 메모리, 소위 말하면 이제 전역 변수 공간은 일반적인 이 스레드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메모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누고 그 작업을 이제 각각의 스레드에 맡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병렬 수행하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병렬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병행의 의미가 맞겠죠.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로 스레드를 두 가지 모듈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레드 모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레딩 모듈이 되겠습니다. 스레드 모듈은 약간 저수준의 모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레딩 모듈은 이제 고수준의 모듈이 되겠어요. 스레딩은 이제 클래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컨커런트 병행 프로세스를 위한 이제 객체를 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스레드 모듈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레드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레드 모듈 안에 start new thread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지정을 하고요. 필요한 인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스레드를 실행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종료는 그 함수 이 함수에서 리턴하면 스레드가 종료가 되게 되겠고 혹은 이제 exit을 실행하면 됩니다. 스레드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ad.ex1.py라는 파일이고요. 책에 있죠. import thread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time 모듈도 slip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import를 했습니다. 함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이렇게. 이 함수는 단순히 이제 0부터 4까지 출력을 하는 함수고요. 각각 출력할 때마다 이제 slip 0.1초 0.1초를 대기한 요것을 쓴 이유는 다른 그 스레드의 그 CPU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0.0이라고 써도 잘 동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수를 하나 받는데 요것은 스레드 ID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제 함수를 만들고요. 자, 이것을 다섯 개, 이 함수를 다섯 개 스레드로 만들어서 그 병행 수행하도록끔 한번 해보죠. 그래서 다섯 개 for loop에서 thread.start new thread 하고 counter라는 함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인수를 이렇게 tuple, tuple로 이렇게 tuple로 넘겨주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는 뭐 필요한 만큼 원하시는 대로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양식대로 여기에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read ID는 여기서 임의로 정한 것이 되겠죠. 01234544라는 그런 그 ID를 넘겨주도록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초 동안 쉬었다가 다 수행될 때까지 쉬었다가 종료하게 되는 메인 프로세스를 그렇게 종료하는 간단한 단순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지금 이렇게 수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그 스레드 이제 ID 스레드 0번이 0을 출력했죠. 1번이 1을 출력하고요. 0을 출력하고 2번이 0을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0을 다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0번이 다시 1을 출력하고요. 다섯 개가 1을 다 출력했죠. 왜 이렇게 한번 하고 바로 양도를 합니까?
요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슬립하게 되면 CPU를 점유하지 않고 바로 다른 스레드나 프로세스의 양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실행되는 5개의 스레드가 0부터 4까지 실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스레드 ex2.py의 example은 다음과 같죠. 이것은 이제 그 g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두고요. 그 여기서 생성되는 5개의 스레드가 이 gcount라는 공유 변수를 함께 조작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한 번씩 요 for loop, 스레드는 한 번씩 요 루프를 돌 때마다 gcount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5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5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전체 값이 25가 맨 마지막에 출력되는 이 값은 25가 될 겁니다. 아, 24가 나왔죠? 자, 24.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24가 나왔고요. 원래 25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한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다른 코드가 생긴,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스레드가 G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읽어오죠. 예를 들어서 10이었습니다. 10을 읽어오죠. 그럼 더하면 11이 됩니다. 그 11을 저장해야 되는데, 10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중간에 이그 스레드가 그 멈추고, 그 다른 스레드가 이 CPU를 점유를 받았습니다. 다른 CPU도 마찬가지로, 다른 스레드도 G 카운트 값을 가져오죠. 얼마입니까? 10을 가져오고요. 11을 증가시키, 11로 만들어서 그걸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다시 이것을 저장하게 되면, 자, 두번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저장된 것은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요,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그 레이싱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경쟁 조건에 의해서 그 공유되는 코드가 잘못 그 수행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인데 아까는 24가 나왔고요, 24가 나왔고 이번에는 25가 나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락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부분에서는 그 다른 코드를 수행, 다른 스레드가 그 수행하지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이 코드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것을 써 주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떠한 영역이 그 여러 개 스레드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여러 개 스레드가 동시에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도록끔 유일하게 하나의 스레드만 요 코드를 수행하던 영역의 코드를 수행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 배제 기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요런 코드의 영역을 우리가 임계 영역이다,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락이라는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락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락을 실제로 얻어오고요. 그락 객체에 어콰이어를 하게 되면 락을 얻어내는 것이 되겠고, 일단 락을 얻어낸 스레드는 락을 릴리즈 할 때까지는 그 독점적인 이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레드가 또 락을 얻어내려고 어콰이어를 수행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가 이 코드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는 그 락이 반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진입한 스레드가 빠져나갈 때 대기하고 있던 여러 개 스레드 중 하나가 다시 락을 얻어서 진입하게 되는,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의 그 스레드만이 이 코드, 이 영역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이 락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하고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렇게 락을 얻었고요. 그락 객체를 이용해서 여기서 acquire release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코드는, 요 영역의 코드는 뭐 반드시 한 줄을 이해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줄로 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짧아야 되겠죠. 공유 경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유일하게 하나의 스레드만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실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스레드가 이 부분을 대신 수행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받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현하는 것을 상호 배제라고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25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2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 스레드 EX2와 3의 차이는 여러분이 도스 창에서 실행하면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스 창에서는 이게 25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Thread EX2에서요. 그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 스레드의 종료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책을 바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4와 EX5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레딩 모듈이 됩니다. 고차원적인 멀티 스레딩을 지원을 하죠. 이 스레딩 모듈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출 가능한 객체, 함수 등을 생성자에 직접 전달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클래스를 서브클래싱 합니다. 서브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런이라는 메서드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인 메서드 중복하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hreading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time을 임포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slip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것은 반드시 threading의 thread 클래스의 subclass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개의 메서드를 여러분이 중복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run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run 메서드는 그 thread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 이것이 대신 수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여기다 만들고요. 필요한 메서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지금 0부터 9까지 10번이죠. 그 스레드의 이름, get name 하게 되면 스레드 이름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숫자가 되겠죠. 를 출력하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스레드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스레드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종료하기를 대기하는 그런 기능을 코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그 스레드를 하나 인스턴스를 만들 몇 개를 만듭니까? 지금 현재 두 개를 만들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바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수행하는 스레드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이 스레드 객체를 요 리스트에다 일단 저장을 해둡니다. 이것은 나중에 스레드 종료를 대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되죠. 이 메인은 스레드가 다 종료할 때까지 대기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스레드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레드의 조인 코드를 수행하면 이 스레드 어, 그, 그 해당 스레드가 끝나게 되면 여기 리턴이 된다는 것이죠. 조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스레드로 지금 나누어서 실행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이제 메인 스레드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합쳐져서 수행이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분할되는 개념이고 다시 합쳐지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게 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세스는 이 모든 그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 생성한 모든 스레드가 종료하게 되면 이제 이 시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인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레드가 다 조인을 했으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스레드가 다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엑짓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잘 수행이 됐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요 클래스의 서클래스를 만들고요. 런에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를 수행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만들어서 스타트하면 그냥 바로 스레드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하게 되면
그것이 종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레딩 모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컨커런트 프로세싱을 위한 객체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상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컨디션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그 조건 변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조건 변수가 되겠고요. 유명한 세마포 변수, 객체, 그 다음에 이벤트 객체, 이것은 동기화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책을 직접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이그젠플이 다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그젠플을 통해서 내용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개념들이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이것은 그 운영 체제의 그 비동기 프로세스 부분을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멀티 스레드, 다중 스레드를 이용한 위한 이제 Q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Q는 스레드 세이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을 해도 그 안정성이 보장되게끔 그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진 모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환경에서 Q를 동시에 막 데이터를 읽고 빼고 막 이렇게 할 때, 유일하게 하나의 스레드만이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그런 큐가 되겠습니다. 큐 모듈에 이제 클래스 큐를 이용해서 선언을, 객체를 만들면 되겠고요. 인스턴스를. 이 큐는 이제 큐의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 크기를 지정하지 않거나 혹은 0을 주게 되면 무한대의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제 put, 뺄 때는 get이라는 것을 쓰고요. put에 이제 아이템을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가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block이라는 파라메타는 옵셔널인데요. 기본적으로 block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ueue의 사이즈가 10인데 데이터가 10개가 지금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레드가 풋을 또 했습니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죠. Q가 꽉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이라고 하면은 이제 블럭 상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요. 또 다른 어떤 다른 스레드가 데이터를 꺼내오면 그때서 Q가 하나 비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 데이터가 이제 Q에 자동적으로 써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게시인 경우에는 꺼내올 때 블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get을 하게 되면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1일 때요. 그리고 어떤 다른 스레드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0이게 되면 데이터가 없으면 exception을 발생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Q의 크기라든지 Q가 빈 상태냐 Q가 찬 상태냐를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되겠고요. 이것은 리라이어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의한 당시의 Q의 정보가 예를 들어서 자, empty냐 그래서 empty였는데 그 사이에 바로 데이터가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데이터가 채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질의할 당시의 어떤 상태만을 반영하는 것이지 질의한 다음에 프로세싱 할때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이 Q 모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생산자 소비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의 창고를 두고요. 생산자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생산자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소비자가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 가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동기를 맞추어져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 Q 모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예는 여러분 책에 스레드 ex12.p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